근현대사 연표 암기법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시간. 하루에 한 장씩 32개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10분만 투자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근현대사 연표 암기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열단을 조지겠다. 우리 김원봉 선생님께서 의열단다. 의열단을 조지겠다 그랬죠. 의열란다. 의열란다. 열라면 문 열고 해야 되겠죠. 의열란다. 의열단. 문 열고 폭탄 던져. 열고 폭탄 던져야 되겠죠. 의열란다. 문 열고 폭탄 던진다 해서 19년도 좋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렇게 나오죠. 해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잘 싸웠다 그래서 잘 싸웠다 특공에서 20년 특공 20년. 자, 간도참변, 경신참변. 간도참변도 외우고 경신년에 일어났던 참변이라 그래서 경신참변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간도를 뜨게 되는 거죠. 간도 뜨제. 왜? 자, 간도에서 일본 놈들이 대학살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거죠. 해서 간도를 뜨게 되는 겁니다. 해서 간도 뜨제에서 자, 이, 자, 뜨, 이, 두, 이, 그 다음에 제로 뜨제에서 20년.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례를 조직했다 해서 이것도 20년이죠. 해서 우리 조만식 선생님께서 우리 물건 많이 이용하자 해서 이용해서 20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유시 참변 21년이죠. 자, 소련 적색군들한테 자유시에서 우리 대한 독립군들이 대한 독립군단이었죠. 해서 강제 투항을 당하게 된 사건이라 그랬었죠. 독립군들이 강제 투항을 당했다 해서 강제 투항에서 21년.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했다. 우리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다 그랬었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우리도 대학을 꾸리리, 우리도 대학 만들어보자 이거야. 우리도 대학 꾸리리 해서 922 해서 1922년. 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이렇게 나왔습니다. 1911에서 1차 조선교육령 그랬었죠. 2차 조선교육령은 자, 두 번 교육한다는 거 아니야. 2차 두 번 교육하니까 툴툴대겠지 해서 두 번 교육하니까 툴툴된다 해서 22년. 좋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신채호 선생님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이 말 그대로 폭력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이거 아니야. 폭력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폭력혁명은 드세죠. 해서 폭력혁명 드세에서 23년. 자,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우리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그런데 봅시다. 창조파하고 개조파가 대립하게 됐었죠.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이상하다. 해서 국민대표회의 이상해서 23년. 좋습니다. 조선형평사 창립. 조선형평사가 뭔가요? 자, 진주에서 이학찬이 백정 신분해방 운동을 했었죠. 해서 백정 이학찬이 만들었던 게 조선형평사야. 해서 백정들의 인생에서 23년.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가 이상하네. 그러지? 암의 태도가 이상하네. 해서 23년 쉽게 갑니다. 일본 간동 대지진. 자, 일본 간동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땅이 툭 하고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 틈새가 생긴 거죠.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대지진으로 틈새가 생겼다. 23년. 땅이 벌어져서 툭 새는구나 해서 23년. 이강수의 민족적 경륜을 발표했다. 이강수가 자, 이 민족적 경륜을 발표하면서 일본 놈 쪽으로 뜨는 거죠. 해서 일본 놈 쪽으로 뜨네. 이강수 일본 놈 쪽으로 떴다. 이강수 뜨네 해서 24년. 자, 카푸. 자, 카푸에서 카프리온 말고, 자, 카프리온, 카프리선 말고, 카프리온에서 25년 카푸. 조선 공산당이 창립됐고요. 조선 공산당을 자, 잡기 위해서 치안 유지법이 자, 제정됐다 그랬었죠. 조선 공산당이 창립이 25년, 이 공산당들을 잡기 위해서 치안 유지법이 제정됐다 그랬었습니다. 해서 치안유지법에 걸려서 공산당들이 투옥당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지 해서 25년 투옥. 자, 조선 공산당들이 투옥을 당하고 있구나 해서 투옥해서 25년. 자, 미쓰야 협정에서 미쓰리오에서 25년. 자, 60만세 운동. 자, 만세 소리. 자, 60만세. 60만세 운동은 순종인산일의 만세. 자, 만세를 불렀었죠. 해서 순종인산일의 만세 소리가 들리는구나. 만세 소리 들려 해서 26년.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 그 다음에 나은규의 영화 아리랑이 있죠. 그래서 니마리 이유, 님의, 자, 니마리. 니마리가 뭔지 알겠죠? 자, 니마리 이유. 자, 정우에서는, 정우가 선언을 하고 있으면 들리겠지, 정우의 선언. 정우가 선언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언 소리는 들리겠지 해서 26년. 책하고 조금씩 달라요. 책 내고 나서, 제가 강의하면서 살짝 바꿨어요. 해서, 바뀐 부분은, 강의에 따라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신간의 근우회가 창립되었다. 신간의 근우회. 자, 신간회는 합법적 단체라 그랬죠. 신간회 합법적 단체라 그랬었죠. 해서, 신간회는 합법적 단체로서 합법 정신이 투철하다. 합법 정신 투철해서 27년.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라 그랬었죠. 해서 같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해서, 신간의 근우회는 합법 정신이 투철했다. 해서 27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구나. 아이고, 세계 대공황. 929년. 아이고, 그냥. 온산 노동자 파업. 자, 노동자들이 파업했죠. 해서, 아이고, 못 살겠다. 파업하죠. 아이고, 못 살겠다. 온산 노동자 파업에서, 자, 아이고, 929년. 광주 항일. 자, 광주 항일 학생운동 있었죠. 광주에서 우리 광주 학생들이 일본 놈들 꿀렸죠. 해서, 자, 일본 놈들 꿀리고, 자, 광주 학생들이 우리 일본 놈들 꿀려버렸어. 해갖고, 일본 놈들 꿀리고 해서, 929년, 929년 꿀리고 해서, 929년. 1929년. 조선어학회 사건. 자, 우리 조선어학 세일해줘야겠죠? 그래야 잘 배우겠죠? 해서 어학세일, 조선어학 세일해서 31년. 만보산 사건. 만보기도 세일해줘야겠죠? 만보기 세일해서 31년. 자, 만주사변. 만주사변. 만주에서 일본 놈들하고 같이 싸웠죠? 일본 놈들하고 중국민들하고 같이 싸운 거죠? 해서 만주에서 싸만, 싸웠다. 만주에서 싸만해서 31년. 김구 선생님의 한인 애국단 있죠. 한인 애국단. 애국봉. 자, 애국봉. 자, 애국봉이 3원밖에 안 해. 그래, 애국봉 많이 맞아야겠죠. 애국봉 3원에서 31년. 융봉. 자, 이봉창. 자, 죄송합니다.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의 의거가 있었죠. 자, 봉자 들어갔죠. 봉봉하고 폭탄 던지죠. 해서 봉봉 폭탄 던지면 세냐, 세리. 자, 봉봉 폭탄 세리에서 세니. 자, 물어보는 거죠. 해서 32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자, 한글 맞춤법. 맞추려고 그러면 세세하게 맞춰줘야겠죠. 해서 33년. 세세하게 맞추다. 그래서 33년. 진단학회 성립. 자, 진단. 이병도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손진태. 이렇게 쭉 만들었었죠. 해서 진단학회에서 이병도 진단. 진태가 진단 세게 하네. 그죠? 이병도 진단 세네. 진태 진단 세네. 해서 34년. 세네. 민족혁명당 결성했다. 그랬죠. 우리 민족혁명당 결성. 자. 1935년에, 자, 난징에서 좌우합작이라고 그랬죠. 좌우합작으로 해서 1935년에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 결성됐다 그랬죠. 해서 민족혁명 9세다. 민족혁명 9세다 해서 935년. 시문의 상록수, 상록수 심오, 상록수를 심어주세요. 상록수 심오에서 35년. 자, 송기정, 자, 송기정옹이죠. 송기정옹께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네요. 자, 마라톤. 마라톤으로 36개 주랭랑을 쳤다 이거죠. 해서 36개, 36년. 중일전쟁, 중일전쟁. 자, 일본 놈들하고 중국 놈들이, 자, 중국 본토에서 쌈질했었죠. 쌈질해서 37년. 중일전쟁, 중국 놈들하고 일본 놈들하고 쌈질했네. 해서 37년.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근현대사 세 번째까지 마쳤습니다.